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스티븐 킹의 단편집 스켈레톤 크루에 있는 단편들 중에서 악수하지 않는 남자라는 제목의 단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킹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가이죠. 그의 작품들은 주로 공포라든가 초자연적인 일 또는 서스펜스와 과학적인 이야기 이런 환상적인 소설들을 많이 집필하는 작가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스켈레톤 크루에 포함된 단편집들은 그 내용들이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래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서스펜스와 어떤 긴장감을 주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악수하지 않는 남자 이 작품 또한 그러한데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 보면 스티븐 킹의 작품 세계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스가 마실 것을 나누어 주었다. 혹독한 겨울밤. 사람들 대부분은 8시가 지나자마자 잔을 들고 게임방으로 건너갔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벽난로 장작불 타는 소리와 멀리서 당구알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창밖의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하지만 이곳 이스트 35번가 249번지는 따뜻했다. 그날 밤 내 오른쪽에는 데이비드 애들리가 있었고 왼쪽에는 에믈린 맥카론이 있었다. 에믈린은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믈린 뒤에는 요한슨이 있었다. 요한슨의 무릎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놓여 있었다. 스티븐스는 작고 하얀 꾸러미를 주저없이 조지 그레그슨에게 넘겨주었다. 스티븐스는 아직 브루클린 억양을 지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억양 때문에 훌륭한 집사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꾸러미가 누구한테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는 이의 없이 꾸러미를 받아들고 높은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잠시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황소를 구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난로였다. 벽난로 주춧돌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조지의 눈이 이따금 크게 깜빡거렸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이다. 조지는 늙고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찢더니 내용물을 불 속에 던졌다. 잠시 동안 불꽃에 무지갯빛이 일더니 뒤이어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스티븐스가 뒷짐을 진 채로 현관문의 그림자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조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을 때 나는 사람들이 약간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놀랐다. 조지 그레그슨이 말했다. 언젠가 바로 이 방에서 한 남자가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어. 배심원들은 살인자를 기소하지 못했네. 하지만 일이 끝나갈 무렵 살인자는 직접 자신을 기소했고 스스로 사형 집행인 역할까지 떠맡았지. 조지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동안 방 안은 고요했다. 담배 연기가 푸른빛을 띠면서
조지의 갈라진 얼굴 위를 떠다녔다. 조지는 너무나 느린 동작으로 성냥을 흔들어 끄고 난로 안에 던져 넣었다. 아마도 관절이 고장난 탓이리라. 성냥이 날아간 곳은 이미 다 타버린 꾸러미 위였다. 조지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성냥개비가 수치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짙은 갈색 눈썹, 생각에 잠긴 듯 푸르고 예리한 눈, 커다란 매부리 코에 얇고 단호한 입술, 곱주처럼 목 뒤로 굽은 어깨. 감질나게 하지 마, 조지. 미적거리기는. 피터 앤드루스가 으르렁거렸다. 두려워하지 마.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지가 만족할 만큼 파이프를 태울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조지는 커다란 브라이어 담배통에 재가 그득히 쌓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가벼운 마비 증세가 있는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 이제 됐어. 벌써 85이야. 게다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20살 때쯤이라고. 아무튼 1919년이었지. 막 세계대전에서 돌아왔을 때였으니까. 약혼녀는 감기로 5달 전에 죽었다더군. 겨우 19살이었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난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어. 약혼녀는 날 2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매주 편지를 써보냈지. 왜 그렇게 내가 방황해야 했는지 짐작이 갈 걸세. 난 종교도 없었어. 기독교 이론의 보편성이란 게 참호에 빠진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지. 게다가 나한텐 가족도 없었네. 우스운 얘기지만 그 방황의 시절에 나를 지켜본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었다네. 오히려 많은 편이었지. 53이나 되었으니까 말이야. 그래, 52장의 카드와 커티삭 위스키 한 병이 내 친구였어. 나는 그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방에 둥지를 마련했어. 불행한 거리에 있는 집 말일세. 그땐 방값도 무척 쌌어. 물론 요즘엔 아예 선반에 쌓아두고 먹는 알약이나 환약, 건강식품 같은 건 필요도 없을 때였지. 하지만 난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249번지에서 보냈지. 여기에선 거의 날마다 포커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 그래, 스티븐슨도 그때 들어온 건가, 조지? 데이비드 애들리가 끼어들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조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자네였나, 스티븐슨? 아니면 부친이었나? 스티븐슨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었다. 1919년이면 65년 전입니다. 그때는 조부님이셨죠. 감은 대대로 이 집을 꾸리고 있는 거로군. 애들리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런 셈입니다. 스티븐스가 점잖게 대답했다. 다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티븐스, 자네와 그러니까 자네 조부님이 많이 닮았지? 조지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자네와 자네 할아버지를 나란히 세워준다면 아마 난 구분 못할 거야. 다행히 그때도 지금도 그럴 일이야 없었지만. 예, 선생님. 헨리 브로어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개인 방에서 페이션스를 떼고 있었어. 그때도 저것과 똑같은 문이 있었지. 포커를 할 사람이 넷이 있었는데 우린 짝을 맞추기 위해 한 사람을 더 찾고 있었다네. 조지 옥슬리라고 항상 같이 했던 친구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빠진 게야.
석고다리를 도르래 장치에 걸고 있다고 제이슨 데이비슨이 그러더군. 그날 밤 난 게임은 날 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저 위스키나 홀짝거리고 페이션스나 하면서 저녁 시간을 때우는 수밖에. 그 친구가 나타난 건 그때였네. 그 친구는 방 반대쪽에 있었는데 문득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포커 때문에 근심하시는 중이라면 기꺼이 참가하고 싶습니다만, 아, 물론 반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월드 뉴욕판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제야 얼굴을 본 거였어. 젊지만 애늙은이 같은 인상이더군. 내 말 알겠나? 얼굴에 벌써 여기저기 기미가 보였는데 로잘리가 죽은 후에는 내 얼굴도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대충 그 뜻을 알 수 있었지. 머리와 손 등의 윤곽이나 걷는 자세로 보아 28 정도로 보였었는데도 얼굴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티가 나더라고. 눈은 무척이나 검고 게다가 너무 슬퍼 보였어. 귀신에게 홀린 눈이 그럴까? 그래도 무척 잘생긴 사내였다네. 짧게 깎은 코수염에 짙은 금발머리가 인상적이었지. 갈색 정장 차림이었고 목 칼라버트는 풀어놓은 채였어. 헨리 브로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말했어. 데이빗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어. 악수라도 할 양이었지. 브로워의 무릎에 놓여있던 손을 낚아채려 했다는 편이 정확하겠군. 그래,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때였어. 브로워가 잡지마저 던져버리고 아예 두 손을 하늘 높이 올려버린 거야. 그런데 그 친구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공포였다네. 데이비스는 당연히 멈춰섰지.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했을 거야. 겨우 22살밖에 안 된 친구였으니 아직 애송이였거든. 맙소사, 우리한테도 그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원래 악수는 안 한답니다. 브로워가 이렇게 사과했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 데이비스는 눈을 깜빡였어. 그리고 물었어. 원래요? 세상에, 특이하시군요. 어떻게 악수를? 아까 데이비슨을 애송이라고 했지? 데이비슨과 대조적으로 브로워는 너무나도 노련하게 상황을 얼버무렸어. 사람 좋은, 하지만 동시에 근심 어린 미소와 함께 말일세. 브로워가 말했어. 지금 막 봄페이에서 도착했습니다. 천하고 복잡하고 더러운 것이죠. 질병과 전염병 투성이인데 독수리들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지붕에 앉아 먹잇감을 노리고 있답니다. 무역인로 2년 동안 가 있었는데 그 바람에 악수하는 서구의 관습에 대해 두려움이 밴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무례한 일인 줄은 압니다만 저도 모르게 밴 습관이니 여러분들께서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데이비슨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 조건이시라면? 내가 베이커와 프렌치와 잭 윌든을 데려오는 동안 저기 테이블로 가셔서 조지의 위스키를 나누어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용서해드리죠. 프로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잡지를 한쪽으로 치우더군. 데이비슨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그려 보이고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러 쏜살같이 튀어나갔지. 브로우와 나는 녹색 천으로 감싼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네. 브로우에게 마실 것을 권했지만 그는 공손히 거절하며 자기 술을 따로 주문했어. 아마도 특이한 결벽증 중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병균과 세균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분명히 자네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여긴 참 좋군요. 해외지사에서 돌아온 후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남자가 혼자 지내는 건 좋지 않죠.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해도 고독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고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브로어는 이 말을 특히 강조했어. 나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 야밤에 참호를 지킬 때 나도 지옥 같은 외로움을 겪어봤으니까 말이야. 아니, 로잘리의 죽음을 안 후로 고독감은 정말로 끔찍했지. 그래서일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결벽증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불쌍하게 느껴졌을 거야. 봄베이는 멋진 곳 아닙니까? 내가 물었어. 멋지고 끔찍하죠.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만 나타나면 거의 아수라장이 된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한참을 쫓아가거든요. 비행기는 거의 괴물이죠. 상상도 이해도 불가능해요.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기계들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모퉁이 거지들이 바늘을 한 움큼 삼키고는 손가락 끝에서 하나씩 빼내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저도 그들만큼이나 놀랐답니다. 아무튼 그 세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지. 어쩌면 두 세계는 결코 섞을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같은 미국인이 바늘꾸러미를 삼킨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도 끔찍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브로어는 잠시 말꼬리를 흐렸는데 황량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 내가 막 말을 하려 할 때 스티븐스가 브로어의 스카시를 들고 왔고 곧이어 데이비슨과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었어. 데이비슨이 브로어에게 말했어. 친구들한테 당신이 사소한 습관 얘기를 해두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데릴 베이커이고 턱수염을 기른 저 산적 같은 놈이 앤드루 프린치입니다. 마지막 친구가 잭 웰든인데 좋은 사람이죠. 조지 그레그스는 만나보셨죠? 브로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 물론 악수 대신이었지. 포커칩과 카드 3세트가 새로 나오고 돈도 마커로 바꾸었어.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었네. 아마 6시간도 넘게 했을 거야. 내가 딴 돈은 대충 200달러 정도였지. 포커의 재주가 없는 데릴 베이커가 잃은 돈은 거의 800달러쯤 되었고, 그렇다고 그가 주눅들만한 액수는 아니야. 그 친구 부친이 뉴잉글랜드에 커다란 구두 공장을 3개나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데릴이 잃은 돈을 나머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진 꼴이지. 데이비슨이 조금 땄고 브로어가 조금 잃었던 것 같아. 하지만 브로어가 그 정도 한 건 대단한 선전이었네. 저녁 내내 그 사람 패는 거의 최악이었으니까 말일세. 브로어는 전통적인 파이브 카드 드로 포커와 새로운 세븐 카드 스터드 포커 모두에 능했어.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나 같으면 시도도 못해볼 카드를 들고 허세로 돈을 따낸 것도 여러 번이었다네.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네. 그도 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프렌치가 마지막 패를 돌릴 때쯤에는 스카치 한 병을 거의 비운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혀도 꼬이지 않고 카드 다루는 손도 전혀 흔들림이 없더군. 아니, 접촉에 대한 이상한 강박 증상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 판을 이겼을 때에도 누군가 마커나 거스름돈을 갖고 있거나 아직 내야 할 외상돈이 있을 경우에는 판돈에 손도 대지 않았네.
한 번은 데이비슨이 안경을 브로워의 팔꿈치 가까이에 놓은 적이 있었는데 아예 펄쩍 뛰어서 물러나더라고. 하마터면 술잔을 쏟을 뻔했지. 베이커도 놀랐지만 데이비슨이 적절히 끼어들어 다행히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어. 잭 윌든이 그날 아침 늦게 올바니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한 판만 더 하고 손 털겠다고 말했어. 마지막 딜러는 프렌치였지. 그가 세븐카드 스터드를 부르더군. 그 마지막 판은 내 이름만큼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어제 점심 때 누구랑 뭘 먹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내가 말일세. 세월의 미스터리야. 하지만 장담컨대 자네들도 그곳에 있었다면 결코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야. 나는 하트 두 장을 엎어놓고 한 장을 뒤집었어. 윌든이나 프렌치는 모르겠지만 데이비스는 하트 에이스였고 브로워는 스페이드 10이었지. 데이비슨이 2달러를 베팅했고 5달러가 상한이었거든. 그래서 카드가 다시 한번 돌았네. 난 하트를 잡아서 4를 만들었고 브로워는 스페이드 잭을 잡아 10과 짝을 맞추었어. 데이비슨이 그다지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은 3을 잡았지만 그래도 3달러를 던지더군. 그리고 쾌활하게 말했어. 마지막 판이잖아. 다들 죽지 그래? 내일 밤에 나하고 읍내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고. 난 평생 운을 믿은 적은 없었네. 하지만 기분이 묘한 날이면 아직도 그 말은 어김없이 나를 괴롭히곤 한다네. 바로 이 순간까지 말일세.